수원의 아들은 이제 끝이다. 상한선이 걸려있어요. 3.3 뛰면 96만원이긴 한데 저연봉 선수들의 그런 삶을 좀 개선시키려면 수, 목, 금 훈련하고 토요일 경기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수요일날부터는 그냥 오지 말라고. 와, 나는 못 버텼을 것 같아. 그게 난 그거든. K리그가 지금 어떻게 됐건 올해는 최고의 흥행을 하고 있잖아. 아, 팬들도 많고 진짜 나, 많아요 요즘에. 거기에 흥행에 수고 항목했다. 지금 약간 지금 링가드가 온 효과보다 전 그게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우 선수는 그리고 한 골 넣으면 SBS, MBC, KBS 일단 8시 뉴스에 일단 올라가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요즘에 지금 이제 감독님도 바뀌고 네. 이제 수원 이제 팀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어때요? 일단 제가 이제 3년째거든요. 3년째. 근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뭐 한두 명 있나? 외국인 선수들도 다 바뀌고 코치님들도 다 바뀌고 감독님 바뀌고 진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동계훈련을 갔는데 다 처음 본 선수들이라 제가 또 이적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을 또 새로 맞춰야 되는 시기긴 하네 지금 또 진짜로. 새로운 팀 같고 초반에 성적이 저희가 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을 더 빨리빨리 친해지고 빨리빨리 잘 맞춰서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성인 무대에 데뷔하신 이후로는 수원FC 3년이면 그래도 좀 오래 있는 축에 속한 팀이시죠? 그렇죠. 이제 뭐 이탈리아 2년 있었고 3년째 나왔고 벨기에 1년 반 있었고 여기 3년 있으니까 와, 근데 그러면 어쨌든 수원FC라는 팀의 애정이 되게 남다르시긴 하시겠네요 확실히. 아, 저 수원이 너무 좋아요. 일단 제 집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편해요. 수원의 삶이 또 좋고 또 서울도 가깝고 수도권의 삶이 너무 저는 만족스러워서. 네. 수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네요. 은퇴 후에 출마하는 것도 이 정도면 수원에서 한번 해봐야죠. 이거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보라색입니다. 네, 전 무지개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원에 3년 있었고 군대도 해결했고 어떻게 됐건 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나이긴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지막 뭐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좋은 기회가 뭐 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 저도 나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회가 될 때 또 좋은 그렇죠. 뭐 타이밍이 될 때 언제든지 도전할 생각은 그렇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다시 수원FC랑 재계약을 해서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그렇죠. 이적료 많이 받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뭐 연봉 많이 받고 그렇죠. 구단도 좋고 저도 좋고 팬분들도 좋고 미디어도 좋고 다 좋은 거죠. 좋은 기사, 좋은 댓글들만 난무하고. 그 약간 그 한국 축구가 약간 그 약간 서른 살에 축구 눈 뜬다 그런 게 있거든. 뜨셨나요? 뜨고 바로 됐지. 약간 깜빡하신 거네. 그러니까 뜨고 바로 그냥 질끈 감아버리신 거네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은 눈을 뜬다가 있어. 아니 그 지금 영웅이를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영웅이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 좀 있잖아. 와, 그 바로 없어졌다고 바로. 근데 가서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원소속 팀에서는 그냥 그랬는데 군대 가서 엄청 잘해서 나오는 선수도 많고 하더라고. 군대 가면 왜 그러면 그 축구밖에 할 게 없거든. 웨이트하고 축구하고 그거밖에 일단 할 몸이 다 커서요. 할 게 없대. 근데 영웅한테 보는데 영웅아 너 어깨가 왜 이렇게 넓었냐니까 형 할 게 없어요 가면 이거 해야 돼. 나 앞에 산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때 군대 갈 생각 몸 키우러. 요즘 헬스 시설이 이렇게나 좋은데 뭘 굳이. 원래 헬스 좋잖아요. 클럽하우스 가면 되죠. 최근에도 보고 있잖아 그 승리수당의 문제. 그건 바뀌어야죠. 어? 지금 나도 그렇게 너무 생각하거든? 아니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K1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승리수당이 상한선이 걸려 있어요. 100만원이지 100만원. 100만원으로 말해도 돼요 그거까지? 뭐 아니 뭐 3.3 뛰면 96만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승리하면 이제 96만 들어오는 거네. 그것도 근데 다른 게 이제 뭐 10분 뛰는 사람, 맞아요. 45분 그치. 뛰는 사람. 최근에 무승부를 했는데 제가 경기를 안 뛰었어요. 1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K1의 최고의 뭐 프로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100만 원을 받고 있고 뭐 K2는 50만 원을 받고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 선수들이 이제 뭐 돈을 다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돈을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지금 시세는 많이 올라져 있고 그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많은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10년 전보다 더 적게 받는 게 저희는 또 숙소가 없어서 다 집을 얻고 각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중도 정말 많이 오고 수입이 예전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럼 이제 구단들도 뭐 당연히 100만 원 주던 거 뭐 더 올려서 주긴 싫겠지만 저연봉 선수들의 그런 삶을 좀 개선시키려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렇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 아니 무지연은 아니 그거는 왜냐면은 구단 폭이 없었어. 각 구단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 왜냐면 재정 문제가 그치. 각 구단마다 다르고 쓸 수 있는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구단에서 맞게 뭐 더 적게 줘도 되고 더 많이 줘도 되고 그 아무튼 구단에서 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제 맞는 이야기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봉이 2억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1억 후반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 50명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10명이라고 치면 돼요. 조심스럽게 그쵸. 계시던 리그에서 혹시 다 달랐어요. 그거는 이제 선수마다 계약이 다르고. 예. 네, 근데 뭐 이제 강등권에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치면은 더 많이 주죠. 배팅 경기들이 있죠. 배팅 경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를 많이 주셔야지 편집하는데 더 신경을 그렇죠. 야근을 사서하고. 이제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등권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경기. 있을 때는 뭐 외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배팅을 했었고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갔었잖아요. 와 그것도 진짜 쉽지 않았어. 왜냐면 이게 1차전 이기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후반에 전반전에 1대0을 이기고 후반전에 바로 들어갔는데 1대0만 원정에서 1대0만 돼도 솔직히 너무 좋은 결과를 얻고 들어올 수 있는 건데 한 80몇 분에 퇴장을 제가 당하면서 또 이제 그냥 퇴장이 아니라 페널티킥을 줘요. 그래서 1대1이 되고 이제 한 명이 없는 1대1만 됐어도 그래도 아 뭐 그래도 괜찮다. 근데 또 제가 한 골을 또 먹혀요. 제가 나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들어감으로써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엄청 많이 주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 또 수원이 왔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먹혔잖아요. 그래서 와 수원의 아들은 이제 끝이다. 수원에서의 이제 이런 좋았던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선수들이 저보다 더 많이 뛰어주고 열심히 해주고 해줘서 다행히 살았죠 뭐. 지금 여기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때 이겨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격한 춤사위가 나오고 관중석에서 제가 넣었을 때보다 더 좋았어요. 그게 진짜 웃겼어요. 원정길에서 원래 오면은 아이패드로 영화 봐야 되는데 바로 캐리에 넣고 창밖에 바라보면서 오셨다고. 아이패드 못 꺼냈죠. 아 루틴이었구나. 원래 끝나고 아이패드 꺼내서. 아니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부산에서 여기 수원까지는 또 한 두세 시간 걸리니까 뭐 음악을 듣기에는 좀 너무 오랜 시간이라 그냥 뭐 영화나 넷플릭스나 뭐 보면서 두 번 보면 도착하네? 계산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딱 끝났는데 이제 피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조용히 늦었지만 수원 팬들한테 한마디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진짜 딱 말이다. 와. 죽다 살아난 경기 또 선수들이 이겨줘서 지금 여기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와 나는 못 버텼을 것 같아. 그래서 끝나고 나자마자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제가 힘들어할 걸 아니까 수, 목, 금 훈련하고 토요일 경기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수요일 날부터는 그냥 오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좀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추측이 나뉘어요. 정말 이승우 선수를 배려해서 이제 좀 쉬라고 정말 휴식을 위해서가 있고 하나는 그냥 너 진짜 나오지 마라 일단. 아이 설마요. 그건 아니었겠죠? 저를 많이 그래도 해준 게 얼만데 아껴주시던 분들인데. 네 설마 뭐 그건 지금 약간 흔들리시는데. 아니, 저는 믿어요 그분들은 진심이었다는 거. 아이 그럼요 별리 없죠. 오늘 또 고할래 2층에 왔는데
그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어땠는지 한번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고, 제가 또 알랭이들을 위해서 이 사인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제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두 분께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또 우리 알랭이들을 위해서 또 두 분 또 응원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승우 선수 올 시즌 또 안 다치고 또 화이팅 할게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승리상 바뀌어야지. 꼭 바뀌어야 돼.